정연국입니다. 오늘은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 신체적인 정신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이 성격장애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시받는 것이 두려워서 제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심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의존하는 아기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엄마가 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돼요. 전 엄마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엄마, 나 혼자 없이 못 사니까. 나 엄마 없이 혼자 못 사니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야 돼요. 저는 엄마를 100%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여보, 당신,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이 뭐든지 해줘야 돼. 아들아,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너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이런 것처럼 한 개인의 심리가 이 애정결핍, 이 스스로가 너무나도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 충분한 사랑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엄마든 아빠든 신이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 의존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 평화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엄청난 우울증과 슬픔, 분노, 불안 등 심각한 어떤 인격장애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말은 길어졌지만 저는 인간의 모든 마음의 병의 원인을 애정결핍이라고 사실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의존성 성격장애는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성인이 되었어요. 공부를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충분히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아기와 같은 마음이다.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항상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조금만 내 곁을 떠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엄마를 꽉 잡아야 돼요.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아이고 살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의 지식이나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걸 다 떠나서 이 심리적인 어떤 이 공허와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존성 성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성 성격장애는 일상생활, 인간관계에서 직장생활에서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 자하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조언이나 확신이 없을 때 이 사람은 결정을 절대 하지 못한다. 엄마, 나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엄마, 나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엄마, 나 대학을 갈까? 말까? 엄마, 나 원서 쓸까? 말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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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나 어때 보여?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나 여기 회사 취직하면 좋을까? 말까? 나 퇴사하는 게 좋을까? 말까? 여보, 당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군가가 야 너 이렇게 너 짜장면 먹어, 너 짬뽕 먹어 해서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어떤 조언, 누군가의 확신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못하니까 마치 신이 나에게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떤 사주나 팔자 어떤 점집 같은 데 잘 가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정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린다,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삶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아기와 같은 의존심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가 내 삶을 결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 종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 우유부단하게 될 것이고 선택장애,
결정장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국은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나 혼자서 책임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삶을 책임져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잔데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남자친구랑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가 나에게 엄마와 같은 아빠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나를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남자인데 이 여자친구를 내가 오히려 보호해주기도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이 애정결핍이 있어요.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기야, 누구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이때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넌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돼. 날 떠나면 안 돼. 날 떠나면 널 죽일 거야. 난 너가 미워. 그래서 끝까지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화난 아기처럼 엄마를 협박하는 화난 아기처럼 상대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돼요. 나는 내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요. 네, 세 번째, 거절이 두려워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너무 여린 소년, 소녀와 같습니다. 상처받은 아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의견 표현을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난 너가 싫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충성을 다해야 돼요. 사람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돼요. 내 입에서 이 사람은 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해요. 싫어요. 저 이렇게 하면 화나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거절, 거부를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처럼 괴로우니까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돈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단 하나 저만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게 슬픈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 말은 꼭 노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감정, 그냥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한테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이 감정조차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 닫아버린 채로 그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저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말은 이 충성을 다한다 해서 군인처럼 멋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제가 끝까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아주 이게 슬프고 안타깝고 비련에 마치 여주인공과 같은 그런 느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능력이나 판단,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어렵다.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제 감이 드시죠? 이 사람 자체가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나 주변 사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해보고 나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엄마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건 어떨까라고 하는 것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엄마 나 대학을 갈까 말까, 이 대학이 좋을까 저 대학이 좋을까, 나 휴학할까 말까, 자기의 모든 것을 제3자가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이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다만 누군가가 옆에서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훨씬 힘이 생기고 강해지니까 열심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야만이 힘이 생긴다. 누군가가 없이 혼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돼. 내 옆에 지지할 수 있는 이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없으면 나는 바로 쓰러져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에게 서 있어주면 이렇게 기댈 수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장애인 이 사람은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항상 의존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쓰러지거나 무너지게 되면서 멘탈 붕괴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쾌한 일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해버린다. 이해되시나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게 불쾌한 일이에요. 안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람한테 지지받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몸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야근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의 어떤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된다.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괴롭히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 지지, 이게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랑, 관심,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을 헌신할 각오로 살아가게 된다. 상당히 어찌 보면 겉으로는 열정적이고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마치 이 사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버리게 되는, 갖다 바치게 되는 희생양이자 재물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의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렇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이 사람의 사랑을 받게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심리를, 이런 성향을 간파하고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만 이런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이 어떤 머리를 쓰고 이 나쁜 사람은 이 사람의 약한 심리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의존성 성격장애예요. 그럼 이 여자는 이 남자와 헤어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 여자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엄마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두 번째 트라우마를 겪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남자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나쁜 남자는 그걸 알겠죠. 저 여자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저 여자를 사랑해 줄까요? 아니에요. 야 돈 없으니까 야 100만원만 빌려줘. 야 대출해가지고 1000만원만 빌려줘. 모든 돈을 주라고 해도 이 여성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아니 이 남자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남자를 믿고 싶은 거예요. 싫어도 불쾌해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자가 욕을 해도 참아야 돼요. 왜냐면 이 남자가 떠나니까. 이 남자가 심지어 폭력을 쓰고 나를 짓밟아도 아니야 저 사람은 언젠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의지하면서 자기의 돈도 다 갖다 바치게 되고 자기의 영혼도 다 파괴되면서도 끝까지 이 사람을 붙잡게 된다. 물론 이제 남자가 여성에게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 의존성 성격장애 있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희생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냐는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의존성 성격장애 자기가 모든 것에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이 상대방이 있다라면 정말로 엄청난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는 이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난 일이네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이게 얼마나 화가 난 일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만 있으면 돼. 나를 때려도 되고 나를 미워해야 되고 나를 욕해도 되는데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미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겠죠. 여섯 번째, 자기 돌봄이 어렵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항상 불편하고 무기력하다. 결국은 이겁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걸 못해요. 불가능해요. 나는 어린 아기예요. 엄마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결국 혼자 있는 게 항상 불편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숨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공포스러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 인간이 좋은 인간이든 나쁜 인간이든 떠나서 일단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으면 난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디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혈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요. 이제 일곱 번째, 돌봐준 그리고 지지해준 사람과 만약에 헤어지고 나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 이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헤어짐을 결국은 쉽게 이별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 사람한테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서로에게 기대고 이렇게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의존성 성격장애는 자기가 이렇게 기대버리니까 상대방은 계속 버텨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이걸 악용하는 인간은 정말로 쓰레기 같은 나쁜 인간인데 근데 내가 이 여성을, 이 남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쳐요. 이제 화가 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 이제 너가 이렇게 기대는 거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존성 인격장애는 그동안 이 사람이 지지해줬는데 얼마나 이제 불안하고 무섭고 괴롭겠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빨리 당장이라도 나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금사빠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여자를 찾게 돼요. 새로운 남자를 찾게 돼요. 이혼을 했는데도 그냥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물론 진짜 좋아서 결혼을 하고 그런 건 좋은 건데 이 사람 혼자 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재혼을 하고 또 세 번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이별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게 되고 자기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말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엄청난 마음의 병과 상처를 갖게 됨으로써 이 몸의 어떤 건강까지도 결국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항상 스스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두려움에 집착한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나는 항상 혼자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나는 혼자 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 혼자 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꼭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혼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내 친구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남편이든 아이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착하고 같은 말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집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집착하고 사실은 같은 말. 아니, 이 집착 밑에 있는 이 무의식의 실제 마음은 무엇이냐? 저 사람을 막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은 혼자 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집착이 있는 사람은 의존성 성격 장애일 확률이 아주 많다. 자기 혼자 있는 게 두려우니까 상대를 자기 가슴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려고 해요. 엄마, 두 번 다시 내 가슴에서 떠나지 마.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충성을 다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라고 결국은 이 집착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의 심리는 엄청난 엄마 잃어버린 아기와 같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근데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감이든 사랑이든 이 행복과 따뜻함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다. 결국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건강하게 도움을 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8가지 어떤 이런 패턴을, 행동 패턴, 심리 패턴을 굳이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8가지 어떤 그 증상, 사례들을 하나씩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첫 번째는 이 사람, 이 의존성 성격장애를 갖는 사람은 너무나도 슬프고 외롭고 속상한 인생 스토리를 그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더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더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인간에 대한 상처,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 두 번 다시 인간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경계, 불신, 불안, 분노가 이제 생겨버린다. 마치 늑대 소년처럼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분노, 이 야생으로 이제 살아갈 것 같은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는 딴 거에 완전히 집착을 해버린다든지 강박증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적으로 어떤 망상에 빠져버리는 등 결국 심각한 정신병으로 나중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먼저 의지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존성 성격장애에 갖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심적인 어떤 그 실제 패턴을 보이는지 조금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자신을 바라보는 심리는 어떠한가?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심리가 어떤 거라면 결국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밥 먹고 그런 건 다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 성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 그거 자체를 아예 못 해버린다. 그래서 자기 판단이 없어져 버린다. 또 하나 슬픈 거는 이 의존성 성격장애는 남을 미워하고 원망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드릴게요. 내가 더 참을게요. 내가 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내 탓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떠난 거예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학대를 해요.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이 불교나 이런 철학에서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탓입니다. 라는 어떤 주인 정신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못난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죽일 사람이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라는 이런 내 탓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내 탓은 자기
학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신감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 관심, 지지를 얻기 위한 자체는 관종이 되어버린다. 관종이 되어버리거나 이 사람한테 집착하게 된다. 이 사람한테 헌신하게 된다. 이 사람을 꼭 매달리게 된다. 평생 이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게 된다. 마치 애완견처럼. 그러면서 자기 삶을 점점 잃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결국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을 대하는 심리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거 보세요. 순종이에요. 인간관계는 사실은 순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좀 힘들어 보이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관계예요. 마치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신과 인간의 관계 같아요. 마치 독재자와 그 백성의 그런 관계예요. 그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목숨 바쳐서 그걸 따라야 되는 종의 관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 정말로 자기 저 사람을 존중해서 존경해서 하는 마음의 순종이라면 좋은 거겠지만, 이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를 노예처럼 놓아버리는 순종과 같다. 그 사랑 하나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해버리고 이제 학대를 하게 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사람한테 순종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을 이제 매달려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화가 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화를 내고 때로는 폭력을 쓰게 되는 등 타인에 대한 폭력이 되거나 자기에 대한 폭력, 이 학대로 연결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독증 형태는 어떻게 오냐? 제가 근데 오타쿠라고 적은 거예요. 이거는 뭐 물론 이런 게 좋은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열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가슴이 뛰는 삶을 살 수 있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이거 내 목숨을 갖다 바쳤어. 뭐 이런 건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오타쿠라고 적은 건 어떤 중독증에 약간의 비이성적인 반사회적인 이상한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에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남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하고 약간 4차원적인 뭔가에 어떤 매달리고 집중하고 미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결국은 그랬잖아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의존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한테 의지, 의존이 잘 안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한테 의존 의지돼서 이 사랑을 잘 받았으면 괜찮았어요. 두 번째는 친구한테 사랑을 잘 받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게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자존감이 커지고 행복하면 됐는데, 이게 다 깨져버리니까 결국은 인간한테도 의지, 의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타쿠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사람이 안 되니까 뭐에 찾을까요? 이 약물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약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면 술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물론 술 한두 잔 먹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좋은 건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 게 결국은 너무 내가 외롭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은 술이라는 거에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게 된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성분들도 너무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면 폭식증이 막 일어나요. 이 먹는 걸로 내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이 폭식증, 그러면서 또 거식증이 일어나죠.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우면 남성분들은 대부분 술, 담배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여성분들은 그 이성에 대해서 의지,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음식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남성분들도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인간한테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난 인간 자체를 이제 의지할 수가 없어. 인간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다 나를 배신했어. 배반했어. 더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는 종교에 의지하겠습니다. 종교에 귀의하겠습니다. 종교를 있는 그대로 그 신을 존중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귀의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순종적인 마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종교에 순종하고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고 밝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매달려요. 결국은 이제 인간한테 매달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어떤 뭔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환상에 취해가지고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게임 중독도 다 그런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술에 매달리는 거고, 술도 안 되니까 나중에 먹는 거에 매달리는 거고,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 절대자인 이제는 신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행위를 잘못되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의존성 성격 장애 형태가 이 종교에까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이게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여덟 가지 문제를 처음에는 다 사람을 통해서 의존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되니까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해준 대로 따르는 것은 뭐 이 종교적 관점에서는 올바른 행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리나 어떤 명상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면서 평생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걸 통해서 이런 성격 장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가 자기를 채웠을 때 자존감이 형성되는데 스스로가 채우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 그냥 전 행복해요. 이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전 행복해요. 남자친구 없으면 외로워요, 불안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남자친구가 없을 때도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있으면 더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언젠가 이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또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기 스스로 자아성찰, 독립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누군가에 의지하게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더 내 목을 조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존성 성격장애가 나중에 어떤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게 깨지는 순간, 이거나 뭐 약물이나 술, 마약, 오락, 게임, 도박, 뭐 어떤 성적인 문란한 행태, 그러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순수한 게 아니라 맹신이 돼버리고 사이비가 돼버리고 신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사실은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기도거든요. 자기에 대한 회개, 자기에 대한 참회 기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자꾸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실제 올바른 어떤 종교를 대하는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의 미래는 불보듯 사실은 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계속 이렇게 의존하고 의지하면 이 상대방도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주다가 이렇게 해주다가 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공부 하나 해가지고 10년 동안 수능 보는 것도 힘들고, 대학교 나왔더니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해서 돈 버는 것도, 자기 혼자 자기 인생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근데 주변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의지해버리면, 나도 지금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인데 이 사람이 의지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약하고 외로워 보이고 힘들고 그리고 또 사랑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이 사람이 의존이 커져요. 이 사람은 점점 이렇게 나를 누르니까 나도 나중에는 힘드니까 결국은 내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존적 성격장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을 자주 겪게 됩니다. 항상 그러면서 이 외로움과 우울증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이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면서 마치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립니다. 마치
엄마 어디 갔어?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엄마가 저녁에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무서워가지고 엄마 빨리 와주세요 하는 그런 아기의 마음처럼 은둔형 외톨이도 결국은 이 세상 속에 내가 밖에를 못 나가요. 내가 밖에를 못 나가요. 엄마가 와줘야 되는 것처럼 밖에를 못 나가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가진 못하니까 이 아이는 밖으로 찾아가지고 엄마를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 기다리니까 엄마가 와야지 아 살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슬픔, 외로움, 공포, 불안이 심해져서 우울증은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불면증도 시작되고 불안장애도 오고 나중에 심각하게는 공황장애 그러면서 죽고 싶다는 마음도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은 너무나도 슬픔, 안타깝죠. 오늘 이런 의존적 성격장애를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게 저는 어떤 다른 성격장애는 뭐 사이코패스든 뭐든 뭐 경계성이든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좀 못된 기질도 때로는 있긴 해요. 넌 진짜 성격이 못해서 넌 나쁜 사람이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제가 말해주고 싶은데 이 의존적 성격장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인생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살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 인생 망가져요. 당신 자신을 좀 사랑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당신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서 당신 스스로가 의지처가 되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쁜 기질을 갖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항상 자기가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고 당한지 알아도 이 사람이 떠나가는 게 거절하는 게 나를 버리는 게 두려워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런 어떤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이들이 그리는 인생 이야기 너무나도 슬프다 안타깝다 눈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은 이제 당신의 주인이다 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하시라. 타인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깔끔하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실수한 거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실패한 거 받아들이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살아가면 된다.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욕먹더라도 내 마음대로 깔끔하게 선택해서 책임지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내가 굴리면서 가자 이거죠. 안 그러면 저 수레바퀴가 저 눈덩이가 나를 계속 뒤에서 나를 압박하게 되니까 깔끔하게 내가 힘들더라도 이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시작이 어렵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시작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 더 이상 내가 후회할 일이 없다. 그럼 내 능력을 내 판단을 오히려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판단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쾌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싫은 거는 싫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혼자 되는 것이 이제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무기력할 일이 없다. 혼자 있을 때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아성찰을 이루고 운동도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멘탈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다 가지라는 거죠. 더 이상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조언해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다른 사람을 굳이 이제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고 저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내 스스로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항상 돌볼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형이 되어주고, 누나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선생이 되어준다라면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더 도와주세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을 이제는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는 자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대부분이 사실은 다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은요. 제가 막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인간의 모든 어떤 근원의 시작은 이 애정결핍이라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애정결핍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자 마지막 길은, 단 하나의 길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모든 지옥은 끝이 난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천국의 문으로 내 스스로 당당하게 깔끔하게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제가 데려다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서 한 발 한 발을 이 현실을 딛게 되면 이 삶이 비치고 천국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이게 지옥인 거예요. 내가 불을 켜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아 삶이란 게 참 재미있구나, 아 그렇게 두렵지 않구나, 무섭지 않구나, 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베푸는 자가 되자.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내가 100배, 1000배, 10000배, 어린 시절에 칭찬 못 받았으면 내가 100배, 1000배, 10000배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괜찮다는 소리 못 들었으면, 욕만 먹었으면 내가 내 자신한테 100배, 1000배, 10000배 괜찮다고, 그냥 한번 시도해보라고, 실패도 괜찮아, 내가 끝까지 믿어줄게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 1년, 10년, 100년 죽을 때까지 해주면 이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더 이상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기대지 않아, 이제 필요 없어, 인간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도와주지 안으셔도 돼요. 제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스스로 이거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혼자서 오히려 해보니까 더 재밌고 더 자유롭습니다. 제 멘탈도 더 강해지고 그게 바로 아 이제 행복이란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독립을 하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속국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일제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서 그 얼마나 많은 치욕 겪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를 놓아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잖아요.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독립을 외쳤어요.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이제는 엄청나게 경제도 발전하고 이 민주주의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처럼 내 스스로의 삶에서 이제는 독립을 하자, 자꾸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살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떳떳하게 일어나서 독립을 하자, 의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은 행복이다. 그래서 제 삶의 이 어떤 모든 강의나 제 삶의 어떤 그 결론은 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목적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행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곧바로 불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의존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존하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달콤한 행복은 잠깐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기 사랑을 하면서 자기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면 기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어주고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내 삶으로부터, 아니 어린 시절에 나를 가뒀던 그 압박감으로부터, 그 어두운 어떤 지하실 속으로부터, 이 감옥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문을 따고 당당하게 나와서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된다. 정신적인 독립, 육체적인 독립, 물질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자아성찰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아성찰이 결국은 이 행복으로 가는 이제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살다 보면 힘들면 누군가한테 의지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속에 큰 의지처가 되어줘요. 그건 당연한,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한 건 네 혼자서 막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아니라 적당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인간은 결국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짐승처럼 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독립이에요. 일어나는 거, 이게 독립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야만이 저 나쁜 놈이 나에게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겁니다. 심리라는 것은 그냥 저 조금 행복해요, 저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어떤 그냥 그런 게 저는 심리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에요. 그 조금 마음속이 고요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 명상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심리는 사실은 전쟁이에요. 제가 명상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아성찰을 해야 되고 스스로가 일어나야 된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하고 저기에도 당하고 자기가 뭘 당한지도 모르고 계속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계속 끊임없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호구가 되지 말고 기쁨조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이 주인이 돼서 일어나라, 독립해라, 자기를 먼저 사랑해주라. 그래서 결론은 내 스스로가 최고의 의지처가 되어주자.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최고의 의지처가 되어주자. 내가 나의 어떤 이 기둥을 깔끔하게 세워주면 이제는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어디라도 가다가 벽이 생기면 돌아서 가면 돼요. 도저히 이 벽이 내 인생을 방해하면 이렇게 툭 깨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 벽에게 야 비켜, 나 여기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지지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하게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림을 이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성격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제는 그런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기보다는 이제는 과거의 어떤 이 지옥은 끝났다, 과거의 터널은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늘의 어떤 밝은 빛이 열린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해 주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진정으로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버틴 여러분들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까지는 정말로 견뎌서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이거를 앞으로 5년, 10년 평생 살면 그거는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 잘못된 길을 틀어서 올바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행복해졌다.